Please don't stop the music. Please don't stop the music. 오타쿠들의 재밌는 즐거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면서 나갔다. 왜 신났어요? 아, 박민주 씨가 안 왔어요. 그래서 네. 어떻게라도 살려야 돼요. 아, 민주 씨가 바쁘셔서. 아, 그렇죠. 뭔가 또 그리고 대단한 걸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지난 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박민주 씨께서 보고 싶으면 들어가서 이제 페이지 뷰만 올리는 거는 안 되고. 안 되죠. 거기서 회원 가입도 하고 발표하고, 사진 퍼다 커뮤니티에 날르라고. 날르고. 민주 씨가 만족을 못한 거지. 배경화면 좀 설정하고. 나는 이렇게 마우스 가지고 F5나 새로 고침 누르고 막 사진 구경만 하는 사람들은 참을 수가 없어. 이거 노력을 해야지. 그냥 이거는 뭔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존경심이 아니고 그냥 이쁘네. 흥. 그래서 가입했어요? 저는 진을 안 해놓고 하래. 저는 그 전에 했어요. 알았어요. 저는 그 전에 했어요. 이따 인증하죠. 이따 인증합시다. 심판은 저는 그 전에 했어요. 알았습니다. 저는 주문도 하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그 예전에 아주 예전에 화진 누나 옷을 사야 된다. 그래서 이구 스토리 한번 들어가서 보자 해서 봤는데 제일 작은 게 사사더라고. 삼삼이 없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화진 언니 사사도 크지. 원피스를 좀 약간 타이트한 스타일이잖아요. 거기 있는 게. 근데 화진 누나가 딱 맞춰 입으면 몸매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사는 조금 남기도 해서 삼삼 반 요 정도가 좀 필요했는데. 아우 굉장히 좀 아니고. 아니 근데 또 이렇게 괜찮으시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좀 가입했었어요. 왜요? 뭐 다쳤어요? 다쳤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시죠? 아니야. 이쪽 봐봐요. 살짝. 혹시 그 저기 뭐야? 프랑켄슈타인. 프랑켄슈타인 나사 뽑고 온 거 아니야 이거? 그거 이거 이식 수술한 거예요? 나사? 아 프랑켄슈타인한테 한번 맞아볼래요 진짜? 누가 영향해요? 인조인간과 함께하는 라디오스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뭐가 소식인가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가을. 가을! 어텀! 어텀인가요? 폴인가요? 가을. 폴. 폴인가요? 아닌가? 좋아! 이게 두 개다 아니야? 두 개다? 다른가? 아 짜증나 진짜. 둘 다잖아. 둘 다 맞아요. 아 둘 다요? 네. 약간 그 고리온 제주고시. 네. 제주고시 고리온 같은 경우에는 제주고시. 고리온전 2호기. 뭔 상관이야 제주고시랑 뭐랑은. 네. 제주고시예요? 제주고시. 고시 다 제주고시예요. 네. 다 고신 다 제주고시라고 하더라고요. 제주산. 그게 다른 고시가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것도 네. 통합된 걸로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고리온전 3호기 이번에 고장 난 거. 네? 네. 그래서 제주고시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약간 영국 그런 그 왕자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영국이랑 우리나라랑 영국이랑 미국식 영어랑 맞아 느낌 있어. 쓰는 게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오톰이라 그러나요? 폴이라 그러나요? 아, 몰라요 그것까진. 우리 그 아니. 서브웨이랑 그 메트로 요런 차이. 모르나요? 이상하게 붕대질하더니 점점 헛소리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는 친구 찾아 가을을 주제로 네. 가을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네, 가을이죠. 가을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저 축제요, 축제. 학교 축제들? 아니, 학교 축제도 있고, 가을에는 뭔가 이렇게 먹을 축제가 되게 많아요. 전어, 대하, 청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죠. 아, 천고마비 무슨 뜻인가요?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계절. 하늘천, 제주고? 제주도의 말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한 시간부터 이래, 한 시간 전부터. 제주도에는 말이 유명하죠. 말고기 먹어봤어요? 아니요. 난 먹어봤는데. 아, 진짜? 약간 살짝 질긴 소고기 같은 느낌. 그래? 네. 아니, 제주고시라고 제주도에 사는 게 아닌데. 여자 좋아하죠. 여자 싫어하는 남자가 어딨어요? 아, 있지, 있긴 있다. 성급한 일반화에. 있긴 있다. 오류에. 빠져서. 있긴 있지. 있어요. 북모군이라고 있어. 누구요? 예, 있어요. 북모군? 응. 북한 김치? 아, 북한 김치. 그렇구나. 그런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가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먹는 거. 그다음에 뭐 가을하면 좀 약간 쓸쓸하고 외롭고 이별 이런 거 생각나지 않아요?
그 막 쓸쓸해요? 보면 아니 좀 그렇진 않은데 그러니까 영화 같은데 보면 여름에는 공포 영화 같은 거 많이 나오고 가을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 만나고 되는 일 하나도 없어 막 이러면서 나를 던지고 막 아! 가란 말이야! 이런 거? 에? 그거 맞잖아! 너무 그거 지금 김종국 노래 부르신 거 아니에요? 2% 그거 아니야 2%? 2% 부족할 때? 네 2% 부족할 때 네 진짜 아니 그래서 약간 그런 게 떠오르는데 가을하면 뭐 생각나는 추억 이런 거 없어요? 저요? 네 가을하면 가을의 전설? 아 그 저 뱅크 노래 아 e스포츠 판에서 가을의 전설을 모르면 안 되죠 이게. 또다시 찾아와 세. 아 다른 세계 있는 것 같아. 가을의 전설 누구였죠? 동수 형. 일단 동수 형 있죠. 동수 형. 프로토스의 계절. 아 그럼요. 동수 형이 있고 그다음에 박정석 우리 박정석 감독님 요즘에 저랑 통화를 많이 하시는데. 아 그래요? 네. 좀 이게 좀 그런 것 때문에 일적인 관계 때문에. 그럼 성격이 좀 어때요? 아, 근데 넘어가면 안 되나? 넘어가면 안 되나? 넘어가면 안 되나? 충분한 대답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한 대답이 됐고 이게 그냥 좋다고 하면 되는데 넘어가면 안 될까요, 그래? 아, 혹시 그러면 가을하면 또 생각나는 거 날씨가 좋잖아요. 요즘 날씨가 하루 걸러 하루가 좋아요. 여행 가고 싶어요. 축제도 되게 많아요. 억새 축제. 어디 사는 거예요, 억새 축제가? 그 서울에서요. 여기 가까운데? 그래요? 네, 그 마포구 하늘공원. 대박. 아, 그 저기 난지도 이렇게 저기에서 만든 거? 사진 있어요. 준비해놨는데. 아, 그래요? 네, 가을 여행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갈까요? 가을 여행. 저 봐봐요. 여기요? 이쁘죠. 네. 그 여기가 난지도 이거 해서 만든 거죠? 꾸며서 조성해서. 아마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완전 괜찮대요. 마포 하늘공원 맞잖아요. 네. 아, 여기 가면. 풍차 같은 것도 있고 있고 네, 여기서 저거 하지 않아요? 그 락페? 여기서요? 구름가? 여기 근처에요. 아니야? 몰라요. 락페스티벌 여기 근처에서 하잖아요. 완전 이쁘대요. 지금 이게 27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원래 억새 축제라고 해서 야간에는 개장을 안 하는데 네. 요때는 밤에 갈 수 있어요. 어! 밤에 갈 수 있어요. 밤에 왜 가요 저기를? 밤에? 어. 왜 갈까? 밤에 왜 가요? 왜 가지? 그거 있잖아요. 왜 갈까? 알싸한 메밀꽃 향기에 그녀의 움개 하였다. 딱 그 네. 사람 키 맞추잖아. 키만큼 자라 있네. 메밀꽃 필 무렵. 무렵. 네. 야 갈대밭 그녀. 맷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맷돌. 뽕. 투. 뽕은 없나요 여기? 네. 아, 굉장히 우리 한국적인 그 옛날에는 그런 정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적인 그런 그거에 뭔가 그 감정이입을 해서 네, 그런 걸 만들었던 메밀꽃. 자 그래서 10월달에 있는 축제를 좀 찾아봤는데 네. 지금 24일이고 막 그렇잖아요. 네. 축제를 봤자 이제 곧 할로윈하고 어! 그리고 뭐 쌀 문화 축제 어! 이천에서 하는 거 가볼만한 건 그런 것 같고 오늘 왜 그래요? 쌀로윈. 쌀로윈. 아 쌀 축제는 뭐예요? 이천에서 하는 건데 네. 아 이천이 쌀로 유명하죠. 설봉공원에서 하는 건데 이게 되게 규모가 크대요. 아니 쌀 축제 가면 뭐 할 수 있어? 쌀을 먹을 수 있나? 글쎄 뭐 할 쌀 도장해 봤어요? 아니요. 쌀로 막 뭐 그런 거 많이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음식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 도리깨질 해본 적 있어요? 네? 도리깨질이 뭐예요? 네, 이건가 보다 이거 아, 요건데 그걸로 오빠 아 보기만 했어요. 보기만 아 그래요? 저희 시골에서는 도장해서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별을 이렇게 추수를 하면은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도리깨질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밭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대기가 있고 근데 쌀도 그렇게 하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그렇게 예전에 네, 그거를 이제 해서 쭉정이는 가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씻어서 먹고 뭐해? 왜요? 뭐야 갑자기 나보다 고개를 끄덕여 새삼 잘생겼네. 아, 내 양옆에 남자들이 굉장히 잘생겼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방금 깨달았어. 아니 길을 잡어 뻘소리 하지 마. 알았어. 그래서 가을 여행 나살 빼고 오셔가지고 아,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 빠짐 또! 아 이게 쌀문화축제가 이천시 설봉공원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도시에 조성되어 있는 공원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잘 안 가거든요? 안 가죠. 제가 역삼동에 한 5년 살았었는데 선릉공원이라는 데를 이번에 촬영하면서 처음 가봤어요. 근데 진짜 잘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와 거기 릉 있지 않아요? 선릉이죠. 그러니까 선릉이잖아요. 선릉이 누구의 무덤인가요?
썬더 여왕? 아니야. 그 누구지? 연상군에 연관돼 있는 아줌마. 원더키디? 아줌마는 뭐야? 어머니? 아, 누구였지? 두 명이에요. 왕 한 명이랑. 그게 누구죠? 그래서 선릉이구나. 두 명이라서. 거기가 네. 연상군이 되게 싫어하는 분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 자리가 되게 안 좋대요. 맨날 물 차고 막 그래가지고. 아... 일부러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 알지도 몰라. 되게 옛날 사람들 소식을 잘 알고 계시네요. 아, 그냥 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설릉공원하고 저희가 뭐 이 바로 앞에 구로거리공원 이런 데도 있지만 여기는 네. 그냥 이렇게 좀 공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이게 그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 하고 체육시설 그렇죠. 같은 거 좀 모여놓은 이런 데고 저희 집이 고척동이거든요. 고척 근린공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에 구로 주민센터가 있는 근린공원인데 서울에 있다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야. 그러니까 그런 중간중간에 있는 공원들에 특히 요즘 같은 데는 가을이니까 단풍지구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아, 여러분 데이트 코스 제가 추천. 건대 호수길. 거기는 기가 막힙니다. 건대 호수요? 네. 건대? 제가 살고 있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서 호수길 이렇게 걸어봤어요, 밤에? 네. 누구랑? 혼자. 왜? 운동. 그냥 걷는 거 좋아해서. 노래 들으면서. 왜요? 굉장히 좋죠. 난 별로였는데. 그래요? 별로인가 봅니다. 그냥 그런데. 가본 데 중에 그럼 제일 좋은 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여기는 최고다. 여자들이랑 여기 가면은 무조건 여기 1박이다. 섬! 섬. 아, 섬? 아, 섬. 아, 그래서 섬 타는구나. 아, 근데 섬. 섬으로 가자 그러면 안 돼요. 약간 알딸딸한 데 가야지 개발 가능해. 그러면 그 저기 뭐야 제가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는 데가 여러분 가평 쪽으로 가시면 그 뭔가 놀이문화도 조금 있고 이렇게 뭐 ATV 같은 거 할 수 있거든요. 가평 시내 가자. 거기 뭐 닭갈비 이런 거 유명하니까 닭갈비 먹고 ATV 타고 오자. 되게 가까워요. 왕복 해봐야 한 100km 정도 왕복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갔다가 거기서 야 그러면 우리 저 남이섬 안에 유명한 뭐 카페가 있대. 배 타고 들어가는 거지. 남이섬 안으로 거기서 거긴 남이섬이랑 가평이 그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좋네요. 좋아요. 섬은 또 제가 섬에 있었잖아요. 아, 저 어릴 때 그런 상황들 많이 봤어요. 커플들. 자 이제 제가 막차 타고 이제 학교에서 오면은 네. 딱 이제 남녀 커플이 손 붙잡고 막 뛰어갑니다. 바쁘다고.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혹시 버스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 없는데요. 버스 어디서 타요? 아 배터까지 걸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배는 글쎄요 가셔도 막배가 이제 끊길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막배가 9시로 통일됐었어요. 근데 네. 옛날에는 계절에 따라서 해 떨어지는 시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애가 이게 술을 쓴 거지. 여름에는 해가 기니까 늦게까지 다녀요 배가. 근데 겨울에는 해가 짧아갖고 금방 일찍 끊겼어요 막배가. 그 당시에는 아... 그 혹시 어렸을 때부터 미성년자 때부터 일단은 네. 민박집에 같이 그 민박집 아들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뭔가 이상한 기류 같은 걸 느끼지 않았나요? 그 놀러 오는 사람들을 딱 보고 확신하죠 저는. 저, 딱 저기 보면.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비교육이잖아요. 아 그럼요. 네. 아 그럼요. 아니 뭐 젊은이들인데 분명히 나랑 내가 대학교 가면 나한테 꼴랑 1, 2년 선배일 것 같은 사람들인데 온다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아 왜 손만 잡고 그럼요. 잘 수도 있잖아. 지금은 없는데 저희 집에 딱 2인실이 이 두 명만 잘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2인실이 여기까지. 그러면 그런 그 이상한 기류에 대해서 네. 야 얘네들이 굳이 이 멀리까지 배를 타고 여행을 왔구나라고 인지한 게 몇 살이에요? 최초가. 최초요? 네. 그걸 인지한 거는 중3? 중3 때. 네. 그럼 뭐 되게 네. 빨리 깨달았네. 그래요? 저의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늦는데 저는. 아 진짜요?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이면 다 영상 인강 듣고 그렇죠. 저 제가 야구 동생 처음 접한 게 중3 때였어요 그때. 그래, 친구들 중에서 제일 늦어요. 아 나랑 똑같네. 여기는 약간 똑같다고? 문명이라서 뭐니까. 저도 인강을 중3 때부터 봤어요. 아 여자들은 잘 안 봐요. 우리 남자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나 여자들은 잘 안 본다고 생각하시는데 저 그때 친구랑 다 같이 봤어요. 친구네 집에서. 여자들이 보통 그래요. 다 같이 봐요.
다 같이 봐요. 본다니까. 안 본 척 하는 거예요. 다 봐요. 다 봤어요. 장담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보는 용도랑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용도는 달라요. 네. 용도는 달라. 우리가 뭐 우리가 뭐 때문에 오는지 알아요? 알죠. 뭐 때문에 오는데요? 모르네. 아유 뭐 모르면서 왜 이렇게 아니 뭐 그냥 성급하게 얘기를 하라고 뭐 알면 아 성급하게 일반화를 하려고 그래요. 좋은 휴지 쓰세요 그냥. 무슨 휴지 쓰세요? 전 휴지 안 써요. 아 그래요? 네. 아 무튼 그래요. 아, 봤어요. 봤다고. 아, 방송이 어디로 갈 거야 이게.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또 따뜻한 가을 가을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네. 아 이제는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을이 좀 없어진다, 봄 가을이 없어진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군대 날씨죠. 겨울이 조금 빨리 오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옷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는데 땀이 안 나는 굉장히 좋은 가을이죠. 그래서 가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좀 하셨죠? 아까 읽었잖아요. 아니요 요거요 요거요. 이런 거 가을 아닌가요? 뭐가요? 쥐새끼 사는 거? 쥐새끼가 사 이거는 사연이잖아요. 예 산뜨기. 가을이랑 관련 없어요? 아 읽으라고요? 네. 아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누가 생각나가지고 가지고 온 거고. 아 그래요? 뒤에 있는 것부터 읽을까요? 네 그래요. 그게 좋겠네요. 아니 가을 얘기를 했으니까. 네. 여자친구를 위한 도시락. 여자친구는 대구에 살고 저는 경기도에 살아요. 뭐네요? 거의 제가 내려가지만 이번에 서울로 온다길래 같이 놀러 갈 곳도 정하고 도시락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올리다 보니 도시락 싸던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여자친구가 맛있게 먹어주던 것도 생각이 나네요. 사진 보여주시죠. 진짜 잘 썼어요. 와. 아, 이 남자가 싼 거예요? 남자가 싼 거예요. 여자친구를 위해서. 야. 편지도 썼어. 민. 여자친구 이름이 민인가봐. 우리가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마음이 시간에 정비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와...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할 시간과 마음만큼은 정비를 할 거라 믿어. 앞으로 만들 행복한 시간들만 기억하자. 야! 사랑만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잖아. 야! 아르키메데스 잼. 아, 제가 제일 싫어. 너와 나의 사랑은 올거린. 평행 이등변 사각형이야. 우리 앞으로 행복한 기억만, 행복의 기억만 만들자. 중2병 잼. 대박, 대박. 근데 이런 받아본 적 있어요? 뭘요? 도시락. 도시락이요? 응. 기억 안 나면 없는 거지. 그 없다고 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락 싸가지고 가가지고. 네. 여행 가기 엄청 좋잖아요. 공원에 가까운 아, 공원이든 어디든 그래서 넣었었어요. 아... 남자친구가 서울로 오는 여자친구를 위해서 직접 이렇게 써가지고 놀러 간다잖아요. 와 보세요. 제가 이거보다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네. 어떤 남자는 여자친구가 대구에서 이제 놀러 오니까 여자친구를 위해서 한 3시간 정도 어떤 걸 구상을 해 전날부터 해가지고 3시간 해가지고 막 도시락을 싸 이쁘게 그렇게 쌌어요. 이런 남자친구가 A고요. B라는 남자친구는 야 여자친구가 저기니까 차를 한 대 빌려서 대구까지 가서 여자친구 데려옵니다. 자 어떤 남자를 선택합니까? 자 간단하죠. 남자는 뭐 여기서 만들고 막 소세지를 자르고 이러고 있니? 그냥 렌트카라 빌려가지고 나 가서 데려오면 돼. 그게 다지. 그것 따고 이것 떼지면 안 돼? 뒤지고 싶어요? 아니 그냥 작은 바람입니다. 아, 누가 데려갈까? 존나 큰 바람이네요. 네. 아니 나는 어차피 그런 거 받을 거야. 못 받을 거 아니까 하는 말이죠. 근데 어쨌든 이런 그 약간 좀 가정적인데 이렇게 좀 뭔가 소소하게 이런 뭔가 그 여자친구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좋아하고 좋아요. 이런 남자 어때요? 좋죠. 좋아요? 고맙죠. 그러니까 그러면 아까 A랑 B 중에 고르라면 A예요 B예요? 고민한다. 끝났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고민한다. 끝났지 그럼. 끝났어요. 그럼. 그러면 고려온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여자친구 지금 없죠? 없죠. 얼마나 됐어요? 안 만나지? 1년 반? 또 1년 나랑 반? 똑같아. 네. 그러면 둘이 헤어진 건 아니니까. 둘이 헤어진 건 아니니까. 모르는. 굳이 그걸 엮을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살짝 조금 더 예쁘고 이런 거 안 하는 여자하고. 네. 조금 덜 이쁘고 요렇게 잘 챙기는 여자. 내 좋아하는 여자. 덜 이쁘고 챙겨주는 여자. 아 그게 좋아요? 네. 그러면 얼굴은 퀄리티는 같고 네. 가슴이 작은데 챙겨주는 여자. 가슴이 C컵인데 안 챙겨주는 여자. 가슴 작아도 챙겨주는 여자. 아, 그래요? 사람이 다 너 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참고. 그럼 안 물어봤지 나 같은 줄 알면.
왜 물어보니? 똑같으면 여자 앉혀놓고 가슴 시커멓고 입고 얘기하고 있어. 네. 아 그쵸? 아 여자분이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셔야 제가 또. 아 까먹으셨군요. 저 여자. 참고로 저도 그러니까 남자니까 네. 사진으로 그 뭐 약간 좀 글래머스라고 이런 여자분들 하면 좋아요. 네. 좋죠.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여자친구 사귈 때는 그게 기준이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왜 왜요? 모르죠 저도. 아무튼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섬에서 살아야 되니까. 아 뭔 소리야 지금. 착한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만 바라보는 그런 여자. 산나물만 가지고도 여섯 가지 반찬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자. 요리 잘하세요? 피곤하다. 네? 요리 잘해요? 여자친구한테 이런 거 해준 적 있어요? 있어요. 오. 어, 있어요? 예, 네, 있어요. 오므라이스 해줬었어요. 오. 여자친구가 집에 불러서? 그때 여자친구가 집에 불러서? 잘 놀러 왔어요, 많이. 어디서? 아, 우리 집에서. 어. 단둘이? 어. 야. 그게 뭐 어쩌라고? 섬? 아니, 우리 집. 집? 집이 섬이잖아. 아니. 고립돼 있고. 아니, 아니 진짜. 지하실. 여자친구 묶여 있었어. 아이고. 예. 의자. 어쨌든, 응.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아,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러니까 그 뭐지? 아, 진짜. 오므라이스 했다면서요. 오므라이스까지 얘기했어요. 오므라이스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네. 갑자기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들어온 것 같아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자주 놀러 왔어요 우리 네. 집에. 자주? 그랬겠지. 좋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혼자 살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그때 뭔 생각하는지 다 알아. 아, 당신들도 뭔 생각하는지 다 안다고 채팅창에. 아니, 근데 그게 아니야. 그건 아니고 아무튼 네. 그러니까 자주 놀러 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집 아버지가 약간 보수적이라서 약간 깝깝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자친구가 네. 저희 집에 잘 놀러 와서 뭐 없고 저만 있고 하니까 집에서는 개방했어? 그렇죠. 뭐라고? 아니 뭐야, 아, 방해 좀 하지 마요. 아, 안 할게요. 네. 가만히 있을게요. 그래갖고 네. 이제 오빠가 직접 이렇게 해준 음식 먹고 싶다고 해갖고 진짜 이마트에 가서 장 보고 와서 와. 해줬죠. 오므라이스를? 네. 계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케찹을 몸에 뿌리면서 컴온 마우스 That's very hot 아, 핫 소스. 아.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아, 재밌어. 아, 좋아. 예, 네,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지가 1년 반 된 건 아니죠? 그 여자친구랑 헤어진 게 1년 반 됐어요. 아, 진짜요? 네. 왜 헤어졌을까? 그게 잘해줬는데. 네? 그렇게 잘해줬는데 왜 헤어졌을까? 왜 헤어지지? 차였어요. 전 다 차였어요. 아, 진짜요? 네. 전 사귈 때마다 다 차였어요. 근데 보통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차이는 네. 그게 경우가 많은 사람들은 그게 좀 약간 상황을 만드는 이유가 좀 교집합이 있지 않아요? 그쵸.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헤어질 때 여자친구가 네. 약간 진지하게 저보다 4살 어렸거든요? 4살 어렸나? 좋네요. 4살 어렸는데 약간 그 막 결혼 얘기하고 미래 얘기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가? 네, 여자친구가. 그래서 근데 남자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학생이고 직업이 없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여자들이 그런 얘기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런 상황 아니어도 여자들이 먼저 그런 얘기 꺼내는 거 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렇죠. 부담스럽죠. 그냥 네. 여자들이 결혼 얘기 꺼내는 거 자체가 부담스럽지.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니 네. 그래서 저는 말을 책임져라 이거 네, 아니야.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는 결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만나는 그게 그 일반적인 문제면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자들이 현기 씨만 만나면 결혼을 하려고 막 미친듯이 달려들었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워서 나는 네, 아, 지금 아닌 것 같다라고 하니까 아, 오빠랑 결혼할 거 아니면 안 만날래 뭐 이런 오빠랑은 오빠 딴 거고 만난 건데 형 여기 다니지 말고 시나리오를 쓰라고. 진짜 무슨 와 상상력이 진짜 창의력 대박이다. 대부분 미래 얘기는 남자 쪽에서 하던데. 그죠 남자 쪽에서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리고 더 먼 네. 미래를 말할수록 금방 헤어져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경험상. 그러니까 장난스럽게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뭐 결혼하고 뭐 애를 낳고 뭐 이런 얘기를 뭐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난 내 입장에선 굉장히 내게 매너 없는 거거든. 그래요? 아니 날 본 줄 알고 했다고 책임을 지라 그래. 아니야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좋으면 너무 좋게 만나면 되지. 그거를 왜 돈을 내는데. 아, 그쵸. 알았어요. 네. 여자친구를 위한 도시락. 여러분들도 그쵸. 한 번씩 만들어보세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좋아. 여행을 가면서,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아까처럼 예쁜 도시락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이렇게 먹는 거,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거, 메뉴 하나 챙기는 것 정도는. 네. 못, 안 입어도 해준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어차피 도시락 먹을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오므라이스 다 먹었어요? 에이, 그 먹을 시간은 어디 있어. 없겠지? 다 먹었다고. 야, 다 먹었다고. 알았어, 알았어. 먹었겠지.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네.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다음 사연. 네. 한번 가보도록 읽어주세요. 여자친구 수술하는데 앞에 친구들과 여행하는 남자친구는 다음에 있고요. 네. 우리 회사에는 쥐새끼가 살아요. 네.